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업무도 하는 거구나.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는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다. 이공계 현직자들 이런 고민 있어 없어 현실 고민 공감 토크쇼 경력 고민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쩌다 보니 우리 이 과학인들의 토크쇼에 픽을 당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김길입니다. 아, 오늘은 이공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학위 과정을 가지고 계신 네 분의 학생분들을 모시고 경력 고민 상담소에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의 박사과정 2학기 차 전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신약정보기술센터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홍수정입니다. 우리 여기서 막둥이 분이십니다. 막둥이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리 아기니까 가끔 아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애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야.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양민경입니다. 네,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글로벌 의학바이오그룹의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분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즐거운 토크쇼 또 그리고 누군가가 위로될 수 있는 그런 토크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자기소개 이후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전에 이제 들어보니까 석사 후 연구원 학연 연계 과정 그리고 UST 박사 과정 같은 학생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UST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신 박사님들에게 직접 수업을 듣고 UST 이름으로 이제 학위 과정을 받는 과정이고요. 연구 또한 정출연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UST는 정출연에 계신 박사님들의 지도를 받는다면은 학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의 지도를 받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생명과학과의 이제 노재랑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근무는 이제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UST는 근무랑 지도 모두 이제 정출연에서 받는 거고, 저는 이제 근무는 정출연에서 하되, 그 논문 지도나 이런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대 커리큘럼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한 가지 질문 드렸는데 너무나 똑부러지게 완벽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네 분들 학생의 신분이자 또 연구원이시고 또 어디 가서 또 막내시고 뭐 논문도 써야 되지 뭐 졸업도 해야 되지 뭐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국립공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 옐로스톤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긴 좀 시간 한 2주만 있으면 짐 싸들고 가고 싶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갇혀있기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만 있기. 좀 에메랄드 라이트빛 바다가 있으면 거기 안에 샤크 케이지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케이지 안에 있고 샤크들이 막 다가오는 거죠. 아 그거? 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생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피켓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코너를 아실 거라고 믿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거 없이 앞에 있는 사회자 김길이의 개콘 유행어 따라해 본 적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 게임 룰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출연 학생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망설였던 순간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2대2로 저는 망설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박사 과정에 대한 망설임? 박사는 뭐 2, 3년? 근데 박사는 5, 6년, 7년, 8년까지도 하는데 박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정말 박사를 따고 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약간 고민이었고 이제 고민 끝에 온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연구소에서는 이제 채용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인턴 연구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인턴 연구원 경험을 석사 졸업하고 나서 9개월 동안 할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있어 보니까 뭔가 좀 더 배워보고 싶고 꿈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뭔가 고민하진 않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분 다 기대를 갖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망설이다 들어가시기도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 야 요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다. 저는 좀 박사님들과의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를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연구를 하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동료로 대해주신다고 느꼈고 석사로 들어가게 되면 실험실 생활을 하는 거니까 뭐 실험이나 공부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행정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랐다 뭐 그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이런 업무도 하는 거구나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일반대 연구실 친구가 부러웠던 적 있어? 없어?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한 분 빼고는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좀 가벼운 이유를 먼저 말하자면 네.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직장인이라고 해야 될지 학생이라고 해야 될지 둘 다 왔는데 근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업도 하고 좀 설명을 귀찮았던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생들은 그냥 학교 다닌다 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라고 하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추악해서 쉽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직장인이에요. 모든 스펙을 포기하고 그냥 직장인이라고. 저는 X를 들었는데 제가 석사도 학교에서 해보고 이제 UST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인트라넷에 보면 아예 장비 활용 시약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어떤 거 필요합니다. 무슨 연구의 누구입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도와주시고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다는 점이 또 장점이에요. 만약에 실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은 층에 있는 분들만 해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정출연 학생 연구원으로 있을 때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때가 제일 속 편하지 라는 어른들의 말이 야속할 지경입니다. 학생 연구원으로서의 고민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일단 제일 큰 고민은 졸업이죠. 저는 시간 관리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공부와 실험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실험만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만 또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연생, 어떻게 슬기로운 연구소 생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험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쓰고 네. 공부도 잘하고 이런 어떻게 하면은 육학형 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네 분의 어떤 고민들을 들어봤는데 혹시 이거 들으면서 이거는 좀 내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일단 우리 막둥이의 네네. 고민 있잖아요. 네네네. 실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되게 꼰대 같다. 이제 본인의 열정을 좀 쏟아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 답변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절대적인 시간을 키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반대입니다. 제발 반대. 그러지 마세요. 반대요. 네. 두 분 반대요. 얘기해 주세요. 500% 반대인데 네. 석사, 박사 포함하면 7, 8년입니다. 그래서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해줬던 말씀이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빨리 스퍼트를 내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코미디언으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피곤하실 텐데 그만 들어가시지요. 진정 그리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 코미디언으로서 이 정극 중에 정극 또 사극의 역할을 따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 성취감으로 제가 또 버티는 구석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이거 확 짐 쌓아서 떠날까 말까 하는 이 순간들 속에서 힘을 내게 하는 나만의 연구 성과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이거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본인만의 그 연구 성과 한 번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개월 동안 실패했던 실험을 3개월 만에 성공한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석사 졸업하고 나서 웬만한 실험은 나 할 수 있어, 나 뭐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9개월 동안 실험을, 그 클로닝의 기본인 PCR이라고 하는 정말 가벼운 실험이 있거든요. 그 PCR 과정부터 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실패하고 낙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9개월을 그러면은 뭐 아우 밑으로 꺼지죠 사람이. 그 9개월을 버티고 이제 UST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박사님들한테 이런 실패했던 경험을 다 정리해서 PPT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들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피드백해서 3개월 만에 그걸 이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실험이 이제 저한테 기다리고 있을 거고, 조금 더 어려운 연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실 그때마다 아 1년이면 성공했으니까 다음 것 2년 걸리겠지, 다음 것 3년 걸리겠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정리하고 실패해도 잘 정리해두는 그런 습관을 그냥 가지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 좋은 경험으로 저한테는 남아있는. 네. 최근에 제가 겪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논문 성과에서 이제 논문이나 보통 포스터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드래프트를 이제 저희는 다 영어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로 쓰고 이제 저희 위에 이제 박사님들, 이제 선임 책임 박사님들한테 이 자료를 보냈는데 제가 쓴 자료 그대로 편집 하나 없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예스! 약간 이런 느낌? 대충 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래도 어쨌든 역사에 남을 자료니까. 네, 죄송합니다. 대충 보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 없는데 한 방에 패스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세 분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거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번 주 1위입니다. 와. 자기가 박수 주도록. 네, 오늘 우리 출연년 학위 과정 학생들과 한번 솔직한 토크를 나눠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요즘 추세를 따끈따끈하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윗선배들의 이야기라서 보시는 분들이 더 귀가 쫑긋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쉬우시다고요. 다음 시간 우리 출연년 학위 과정에 대한 고민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경력 고민 상담소!